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신약성경 383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해 전 사도행전을 102번에 걸쳐서 1장부터 28장까지 주의 말씀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좀 의문점 같은 것도 생기고 참 마음속에 무거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생의 문제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단순하지 않다라는 결론 때문에 그러합니다.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던 바울에게 오는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의 상황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야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인생의 문제를 이렇다 라고 단순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예비하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신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사도 결심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나 이제 주님 위해서 아낌없이 이 한 몸 바쳐 살겠다. 그가 말년에 회고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게 되면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때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았다. 그러니까 39번. 40대를 맞으면은 법에 저촉이 되니까 하나 빠진 39대를 치는 그러한 형벌을 다섯 번이나 겪게 됩니다. 이게 그냥 49대 맞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맞고 나면 죽게 되거나 몸에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사도는 다섯 번이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은 파선하였는데 참 이 배를 타고 가는 세 번을 파선했고 일주야를 깊음 어둠 가운데 있게 되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계속적으로 한 인생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가? 단순하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또 고난 당하는 분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고난 가운데 있고 불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것으로 인해서 또 부름을 받는 분들도 있고
아주 투병 가운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빠가지고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신 것 아닙니다. 어느 성황들을 보면 너무나 착한 분이고 인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주의 말씀 증거했던 본문을 가지고 우리도 이 어려운 시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의 문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고난당하는 이들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위로도 얻고 위로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우리가 당하던, 고난 당하는 일을 보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가지고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과연 무엇이고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교제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제가 중요합니다. 오늘 14절 말씀도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난한다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교제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무난한다라는 말의 어원 자체는 내가 누군가에게 맞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나뉘게 되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분열된 곳에서는 언제나 고통이 오게 되고 그것이 심하게 되면 결국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피스메이커 교회에는 이 사명이 더욱 귀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당시에 아주 큰 박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찢김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베드로 사도가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수양과 수련을 통해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바를 가지고 삶에서 실천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의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실천의 장소는 어디냐? 1차적으로는 우리의 가족이고 가정이죠. 또 2차적으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더 넓어지면 사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게 더 넓어지면 우리 인생의 전반의 모든 곳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는 가정과 교회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뭐. 그래, 나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잘할 거야. 그게 이론으로는 되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신앙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진리를 바로 알고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삶이 겉돌게 되고 삶이 없게 되면 그것은 반쪽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처 토레이, 토레이라는 그 성공의 그 신부님이 세운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처 토레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분의 글을 읽었어요. 교회, 가로해놓고 한자가 써 있는데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철쉬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교회 이거를 뜻하는 말이죠. 그것은 와서 배움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교회라 이렇게 칭해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두 번째 교회가 돼야 된다 할 때 교자는 서로 교자를 쓰더라고요. 그걸 모일 회자. 그러니까는 서로가 모인다. 거기에서 펠로우십이 일어나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선교사로 오랜 시간 있으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귀중한 것들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잘 가르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데 한 가지 이 성도의 교제가 참 약하다 하는 것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 가운데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일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던 글이 기억이 납니다. 또한 초대의 교회 지도자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도사의 삶보다 목회자의 삶이 어렵다. 수도사는 혼자 홀로 떨어져서 혼자 수양만 하면 돼요. 그런데 목회자는 성도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묵상해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의 삶보다 성도의 삶은 훨씬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요. 목회자는 일하는 곳이 교회고요. 하는 일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도 거의 대부분이 친구들이 다 목사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직장 가면 믿는 분도 계시지만 안 믿는 분도 계시고 친구 가운데는 신앙인도 있지만 신앙이 없는 그러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 안에서 하늘의 진리를 잘 배워서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더욱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교제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교제하는 일들이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내 마음과 같나요? 내 마음과 다른 분들도 많이 있지요. 또 생각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교제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장벽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빌레몬서 잘 알죠? 단 한 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편지하잖아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옛날에는 너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너의 형제로 여겨라. 아니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양반과 상놈이 있었는데 그 계급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피부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하는 그런 내용들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안에 오니까 그런 걸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편견 없이 교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회가 최소한 피스메이커 교회 교인들만큼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는 편견이 없어야 돼요. 그분이 과거에 무엇을 했던, 그분이 얼마만큼 배웠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던, 그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던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좀 없어요. 도와주면 되잖아요. 누군가가 못 배웠어요.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가 아주 크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크게 나누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14절 말씀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서로라는 거죠. 서로 문안하라. 서로 교제하라는 겁니다. 인사하라는 겁니다. 아무 편견 없이. 그럼 무엇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오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 실루아노는 바울과 실라. 여기 실라를 얘기합니다. 그 실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굳게 서라는 말은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의 인도함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교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밝히 아는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은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가지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앞선 한 장 전에서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참 이상하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상하죠. 의인은 만사 형통해야 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오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하나님은 신자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시키십니다.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시련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연단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은 연단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가까이 번역을 잘했다 보입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대장장이 이렇게 그 농기구 같은 걸 만드는 그러한 분이요. 이 철을 단단하게 만들고 또 아주 잘 농기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작업이 연단의 작업입니다. 철을 만들 때에 뜨거운 불에다가 쇳불에다가 달갔다가 아주 차가운 물에다 넣었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장력이 커지면서 쇠가 아주 단단하게 그래서 그 기구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대장장이가 뜨거운 쇳불과 찬물에 다 집어넣는 이 과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연단의 과정이 신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자가 고난당하면요 빨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물으시는 건지 아니면 나의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건지 연단시키는 건지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는 거다 하면 그 시험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 회개할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죠. 똑같아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판단을 합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가 그 다 동방의 지혜자들이거든요. 지혜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혹시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을 수 있어. 너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너 오죽하면은 그런 몹쓸병에 걸리고 네 아내도 떠나고 자식들도 다 죽게 됐어? 야, 너가 아무리 의로워도 의롭지 않은 거 분명히 있을 거야. 찾아봐. 아니,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고 고통 가운데 그냥 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지 못하잖아요. 인생의 문제 가운데는 의인이 연단당할 때에 어떠한 이유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과 같은 이도 그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의 새 의인들과 같이 그렇게 가서 욥의 상태를 위로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격분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누군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런가? 이런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방하거나 또 말씀을 듣다가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분이 말을 안 듣더니 저렇게 됐다. 물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도 성경 속에 분명히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반드시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는 확신이 오는 것 아니라면 절대로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야 됩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논리로 풀지 못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때에 아 저분이 어려움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중심에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섬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를 봉사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일들에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위로자라는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바나바의 별명이 권위자였어요. 이게 권위가 있다 하는 그 권위가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나바는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성도들을 섬길 때에 정말 말로 또 몸으로 이렇게 할 때 위로안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우들은 모두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분을 만나면 마음이 참 편해져. 저분의 그 하나님 말씀 증거를 들으면 정말 힘이 나. 이렇게 돼야지 아이 저 사람은 와가지고 마음에 그냥 화를 일으켜. 그냥 분이 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셨으면 그 물질 가지고 나누세요. 하나님이 내게 시간 주셨으면 그 시간 가지고 나누세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으면 건강 통해서, 사랑 주셨으면 사랑으로, 위로의 말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면 위로의 말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 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들을 모든 이에게 주었고 그 모든 은사들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의 모든 내용들의 마지막 정리예요. 그 마지막 정리, 이 신라를 통해서 간단히 쓰게 한 것, 또 증언한 것, 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마가가 또 문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다 주었으니까.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은사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한 가지씩은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종종 어른들을 신방 가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그래요. 목사님 아무 도움도 못 되고 뭐 이 사람 뭐 그냥 하나님 부른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참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도 미안해 하실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사명 주셨고 은혜 주셨으니까 지금껏까지 생명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예요. 내 뭐 도움도 안 되는데 뭐가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맨날 아프기나 하고 하나님 부르신 날짜만 손가락 세면서 기다리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운 시절들을 달려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뜨긋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4월달이에요. 4월 20날인데 CNN 뉴스를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헤드라인이 참 마음에 따뜻함이 됐어요. 한참 영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106세 잡수신 할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되셔가지고 이제 퇴원했다. 병원을 떠나게 됐다 하는 게 큰 대서특필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할머니가 106세 해를 거듭하면서 아마 이 할머니 연수를 계산해보면 스페인 플루 때도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이 할머니가 106세 이렇게 잡수시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106세 할머니의 완쾌를 바라보면서 소망 안 갔겠어요? 당연히 갔죠. 우린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러한 은사를 주셨는지. 오직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다른 사람을 힘나게 하는데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내게도 고난 주시고 이웃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 자신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다, 나를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마음에 한번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은혜를 안 받은 분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해 볼 때 그래 내게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지. 큰 거일 수도 있고 작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의 기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은사나 주방에서 봉사하는 은사나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종류만 다를 뿐 다 귀합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이 더욱 귀합니다. 오늘 우리 이 밤에 하나님 주신 은사를 계수해보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가, 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써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